자, 또새 아침에 밝아 수업을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시작합니다. 아니, 오늘까지 해서 3강이 끝나요? 오늘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은 이제 두 개 남았어. 성형 시스템 마지막 노래들 대사. 물질대사라는 건 뭐고, 물질대사라는 게 요리 문제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반드시 뭐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하더라.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 먼저, 물질대사라는 게 뭐냐?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생명체 고유의 특성이에요. 물질대사라고 하는 건 생명체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인데, 물질대사를 종합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생명체 내에서 일하는 만든다 사실 알고 있죠. 근데 그냥 수소랑 산소를 가만히 준다고 해서 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여기 에너지가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해야 돼. 그래서 물질대사는 에너지의 출입이기 때문에, 또는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대사라고 합니다. 에너지 대사. 아,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화학 반응과는 다르게 물질대사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오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막 일반적인 화학 반응은 고온이나 고압 등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하다 보니까 고온이나 고압 조건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효소가 들어가. 효소에 의해 조절이 됩니다. 효소에 의해 조절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 물질대사의 특성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왔어? 효소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이따가도 알아보겠지만, 효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생체 촉매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조절을 해줍니다. 물질대사는 화학 반응들은 이 효소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물질대사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물질이 합쳐지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물질이 쪼개지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나눕니다. 자, 동화작용이라는 것과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동화작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물질의 동화잖아, 동화. 같은 게 된다라는 거야.
같은 동자의 변화를 합쳐 같은 게 된다. 그러니까 물질이 합쳐진 거예요. 물질의 합성. 물질의 합성이 되는 게 공화적. 그럼 이화적은 뭐겠어? 물질이 뭐 하는 거? 물질의 응해. 이러한 것이 이화작용이 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에너지 출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자,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그럼 들어갈까, 나올까? 들어갈까, 나올까? 물질이 합성될 때는, 이때는 생명체 내에서는 웬만하면 물질이 합쳐지잖아요. 그럼 뭐도 들어가느냐? 에너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가 들어가.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흡열 반응이라고.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해서 흡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화작용은 물질이 분해가 됩니다. 물질이 분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 에너지를 뭐 하겠어? 방출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물질 대사들이 있는데 어떤 게 그럼 물질 대사냐?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별로 안 궁금한 표정인데 궁금해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느냐?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광합성이 있어요. 광합성이나 혹은 ATP 합성 같은 이러한 과정이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들이고요. 거기에 반해 이화작용은 물질이 쪼개지는 거잖아요. 물질이 분해되면 되는 방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세포호흡 혹은 이제 우리 음식물 먹고 나서 잘게 쪼개주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 소화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동화적인과 이화작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실제로 한번 봐야겠죠? 응? 앉아요. 앉으시지요. 오늘 19강이에요, 19강.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볼게요. 자, 먼저 동화작용, 광합성 봐야죠, 광합성. 광합성 봅시다. 광합성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냐? 아, 여기다 씁시다. 너무 낮아. 자, 먼저 광합성. 자, 우리 광합성 어디서 일어났죠? 광합성 일어난 장소 어디예요?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 세포 소기관들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우리 세포 소기관 배웠죠? 그 중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요? 식물의 염록체에서. 식물의 염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광합성이 일어나느냐? 여섯 개의, 여섯 개의 CO2와 CO2와 뭘 이용해서? 물 물을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 일단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쭉 가서 뭐가 들어가? 광합성이잖아. 광합성이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빛 에너지가 들어가줘야지. 빛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는 거죠.
빛 에너지가 들어와서 뭘 합성해? 물질 영양분을 합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 여섯 개의 O2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12개의 물이 들어갔을 때 6개의 O2가 6개의 물이 나오고 O2가 생성이 되더라. 그럴 때 이제 물의 뭐에 의해? 산화에 의해서 물의 산화에 의해서 산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런 반응이 뭐다? 물의 산화에 의해서 반응이라는 게 뭐다? 광합성이더라. 그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너지 뭐 무슨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빛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지. 그래서 아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감으로써 좀 더 고 단위의 물질이 만들어졌죠. 아니, 물질이 합성된 거잖아. 그치? 이거를 뭐라고 한다? 광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과정 봐줘요. 뭐? 세포 호흡에 대해서 볼 텐데 이 세포 호흡은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요? 세포 호흡이라는 장소 어디입니까? 근데 어디야? 세포 호흡이라는 장소 어디예요?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럼 세포 호흡은 어떠한 과정으로 일어나느냐? 자, 아까 영양분을 합성을 했어요. 그러면 영양분을 분해를 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 세포 호흡이잖아요. 영양분을 분해시켜야 씌어서 H12O6 포도당을 뭘로 분해합니까? 산소를 넣고 여기다가 물 섞어서 분해를 시킵니다. 분해를 시키면 어떻게 돼? 뭐가 나와요? CO2 발생하죠. 그 다음에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데 뭐가 나와요? 자, 에너지가 나오게 되지. 에너지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아까 이화 작용은 뭐다? 물질이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온다. 이 에너지는 어떠한 형태로?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면 그 다음에 남은 에너지는 어디에? ATP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ATP라고 하는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어떤 과정이 있냐? 어떤 과정이 있냐면 그러면 물이 이제 어떻게 되냐? 아니 산소가 어떻게 되면서 산소가 이렇게 이거를 환원 과정이라고 그래요. 산소의 환원으로 물이 생성되면서 ATP에다가 뭘 에너지를 저장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화작용. 세포호흡은 에너지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화작용.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러한 물질에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한 방에 이렇게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단계가 디테일합니다.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에서 특히 이제 이 세포가 대비가 되는데 세포 밖에서도 이런 화학반응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생명체 밖에서도 이러한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뭘 가지고 연소와 세포 호흡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호흡 중에서도 세포호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산소호흡이라는 게 있고요. 무산소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연소입니다.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굉장히 고온이죠. 발화점 이상의 고온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발화점 이상의 고온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얘는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에너지를 방출시켜요. 자, 여기가 이제 물질이라고 한다면, 얘가 물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쭉 여기 요게 이 높이가 뭐냐면 이게 에너지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의 에너지가 뭐했다? 이만큼의 에너지가 뭐했다? 방출이 되었더라. 에너지가 방출되다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빛과 열을 내면서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연소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세포, 특히 산소호흡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대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고온 조건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 고온 조건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 고온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우리는 약 37도, 약 37도씩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산소호흡도 마찬가지로 한 37도씨 정도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렇게 될 때, 산소호흡은 그런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 똑같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반응이 일어나는 거에 차이가 있어. 얘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물질이 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방출을 하게 돼요. 요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산소호흡. 그러니까 에너지의 방출량은 어때? 같아요? 달라요? 방출량은 같죠. 높이가 같잖아. 근데 연소는 일시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이 세포, 산소호흡은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그럼 여기는 무산소호흡은 뭐냐? 얘는 산소를 쓰기 때문에 산소호흡인데 무산소호흡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아. 어떻게 되냐면 한번 이렇게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차이점을 알겠나요? 차이점을 알겠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뭐가 나오냐면 중간 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에너지가 방출이 되긴 돼요. 근데 에너지 방출량이 얘보다 많아 적어. 적죠? 훨씬 에너지 방출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나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 반응이 끝나고 나면 여기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남거든요. 물과 이산화탄소. 여기도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여기는 또 하나 중간 산물이 나와요. 중간산물이 남게 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 나오지만 중간산물도 나오고 이게 이제 무산소호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무산소호흡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뭐 이제 발효나 부패 같은 경우가 이런 무산소호흡의 대표적인 예가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알코올 발효라거나 아니면 아세트산 발효나 혹은 젖산 발효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에 무산소 호흡의 예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뭐에 대한
물질 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뭐에 대해서? 우리는 효소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효소. 다음은 효소입니다. 효소. 효소라고 하는 것이 뭐냐? 효소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지. 자, 효소는 아까 뭐라 그랬어? 별명이 뭐다? 생체 촉매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효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뭐의 역할을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생체 촉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효소는 특징이 뭐냐? 주요 구성성분이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런 부분 주의점이에요. 주의점. 얘는 단백질은 뭐에 약해? 열과 pH 조건에 취약해.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효소가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할 수가 있냐면 그건 바로 효소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가장 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효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조절을 해주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화학 반응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최소한의 에너지.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활성화 에너지는 뭘 의미하냐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크게 그렸네요. 한번 작게 그릴게요. 자,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게 이제 에너지의 크기예요. 이게 이제 에너지의 크기. 어떤 물질이 가진 에너지인데 어떤 물질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에너지가 일정하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넘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무슨 반응이에요? 처음 에너지가 높아요? 나중 에너지가 높아요? 처음 에너지가 높아? 나중 에너지가 높아? 처음이 높죠? 그러면 발열 반응이겠어? 흡열 반응이겠어? 발열 반응이겠어? 흡열 반응이겠어? 에너지를 방출했어? 에너지를 흡수했어? 그쵸? 방출을 했죠? 그럼 이거는 뭐야? 발열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 에너지가 높아지는 구간이 있죠. 높아지는 구간이 있어. 이 구간을 넘고 나서 에너지가 확 줄어들지. 이때 이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러분이 언덕백에다가 돌 하나를 딱 놔봤어. 공 같은 걸 놔봤어. 근데 이 공을 가만두면 공이 알아서 언덕백으로 굴러 내려갑니까? 언덕백으로 내려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내가 이 공을 밀어줘야 언덕을 내려가면서 중력에 의해서 점점 빨라지겠지만 얘를 밀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만큼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연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 속에서 발화점이 된 온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지. 근데 우리 몸은 그 온도나 압력 조건을 맞춰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부여해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여기서 효소를 이용합니다. 요렇게 반응을 시켜주죠. 자, 보니까 아까에 비해서 높이가 높아요, 낮아요? 아까 높이가 어느 정도였어? 요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엔 어때? 그 높이가 굉장히 아까보다 줄어들었지? 줄어들었잖아. 활성 에너지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어? 훨씬 줄어들었잖아. 이게 뭐라고? 이게 효소의 기능이라고. 효소는 뭘 해줘? 활성 에너지를 조절해서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해줘? 아니면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줄어들었잖아. 그쵸? 줄어들었어. 그럼 반응이 어떻게 된다?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반응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 활성화 에너지 낮춰졌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효소의 역할입니다. 마치 이런 거야. 어떻게 하냐면 마치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이 고개를 내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가야 되는데 고개를 넘어가야 돼. 넘어가자니 여기를 넘어가려면 힘이 들잖아. 힘이 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중간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터널을 뚫어버렸어. 그럼 원래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만 이제 어느 길로? 어떤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터널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잖아. 마치 효소의 역할이 이런 거야. 터널 뚫어버려. 그러니까 원래 높이가 이따만큼이었는데 요만큼으로 줄여버렸지. 그쵸? 무슨 말 이해돼야? 응? 이게 누구의 역할? 효소의 역할이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효소란 이런 거다. 근데 이런 효소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뭐가 있냐?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 이게 기질 특이성이 무슨 얘기냐면 짝꿍이 정해져 있다. 짝꿍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소화효소 몇 가지 들어봤을 거예요. 소화효소.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 기억나요?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있는데 이 아밀레이스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소화효소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까먹었겠지. 아밀레이스는 뭐해? 그다음에 기억 파릇파릇한 현준씨 아밀레이스 뭐합니까? 어디다 써요? 그래 소화효소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뭘 소화시킵니까? 녹말을 별로 엿당으로 바꿔줘요.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주면 소화효소입니다. 그럼 이 아밀레이스는 단백질은 분해할 수 있어 없어? 분해할 수 없어요. 단백질은 분해할 수 없습니다.
기질은 분해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딱 정해진 일만 합니다. 정해진 일만 해요. 마치 이런 거야. 효소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이제 효소가 생겨 있으면 이런 효소가 생겨 있으면 어떤 거는 이렇게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별 모양으로 붙어 있는 게 있다면 얘는 누구만 끊을 수 있어? 얘는 누구만? 야만 끊을 수가 있는 거지. 얘가 이리로 들어와. 들어와서 여기 붙잖아. 모양이 비슷하죠? 비슷한 모양끼리만 들어와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 딱 들어왔다 나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육각형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하나가 들어왔다가 톡 하고 이 결합을 끊어버리는 거죠. 결합을 끊어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게 하는 게 뭐다? 효소의 역할이더라. 근데 그게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기질 특이성이 있다. 기질. 여기서 이 반응에 들어간 이 물질 있잖아. 이 물질 기질이라는 게 기질. 근데 그 기질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손대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 반응이 끝나면 효소는 어떻게 될까? 가만히 있을까? 사라질까? 아니면 더 양이 늘어날까? 어떻게 돼요? 효소는 변해 안 변해? 얘는 그냥 공장 기계 같은 거야. 프레임 찍듯이 쿵 찍고 이렇게 가는 거지. 기계 자체는 그냥 반응에 참여해야 돼. 그냥 도움이지 도움. 효소라고 하는 건 도움입니다. 즉 얘는 반응에 참여해 하지 않아. 반응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활성 에너지 반응의 속도만 조절을 해줄 뿐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우리 효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 조금만 더 엄밀히 가자면 효소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반응을 촉진하는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촉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촉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 좀 하나 보자면 잠깐 촉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촉매라고 하는 건 뭘 한다? 촉매는 뭘 한다?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죠.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쵸? 응? 촉매의 역할은 이건데 근데 무조건적으로 터널만 뚫는 게 있을까? 어떤 촉매는 어떤 것도 있겠어. 이런 촉매도 있겠지. 아예 그냥 더 높여버려. 그럼 반응이 그냥 일어나기 쉬워요. 활성화를 높여 키워버리면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울 거 아니야. 반응을 억제하는 촉매도 있습니다. 촉매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촉매와 정촉매와 부촉매라는 게 있는데 정촉매는 말 그대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한 거야.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촉매는 반대로. 그럼 이제 반응이 어떻게 돼?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겠지. 정촉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가 어때요?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오히려 늘려줘. 부담을 주는 촉매지. 훨씬 더 부담을 줍니다. 그럼 반응이 어떻게 될까? 더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촉매 역할. 근데 대체적으로 효소는 거의 뭘로 쓰이냐면 정촉매로 쓰여요. 거의 정촉매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반응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효소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효소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효소를
어디다 써요? 어디다 써? 우리 일단 효소는 발효식품에 보통 많이 씁니다. 발효식품.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그 치즈나 이런 치즈나 버터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 치즈나 버터는 오랜 시간 우유를 유제품을 놔두면 어떻게 돼? 우유를 놔두면 치즈가 분리가 되고 치즈나 버터가 되죠. 여기 뭐가 균들이 증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된장이나 간장 어떻게 만들어요? 메주를 써. 메주콩을 삶아요. 그래서 메주 만들죠. 그리고 여기다 뭘 키워? 지푸라기를 묶어두면 뭐가 큽니까? 누룩곰팡이가 크죠. 이 누룩곰팡이가 발효를 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효모가 뭐예요? 막걸리 만약에 효모 쓰잖아. 우리가 이제 그 쌀이나 누룩 같은 거 쌀 같은 거 해가지고 누룩곰팡이 뿌려주면 여기서 어떻게 돼? 얘네들이 알코올 발효를 시키죠. 알코올 생산해서 막걸리 만들고 이거 분류하면 탁주와 청주로 분리가 되잖아요. 이런 거 만드는 거. 또 의약품에서는 우리가 소화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그 소화제 먹으면 어때? 소화는 잘 되죠. 왜냐면 여기에 소화 효소들이 많이 첨가가 돼 있거든. 그래서 소화를 시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미생물을 이용해서 뭐 물질의 분해를 하는 게 있는데, 미생물 안에 있는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공학분야인지 어떻게 쓰이냐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분해가 되면 안 돼요. 자연계에서 분해가 잘 되지 않아요. 원래 있던 물질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개발을 했어요. 미생물의 어떤 효소가 플라스틱의 이 결합을 끊어내가지고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걸 이용을 해서 공업에 쓰이고 또 공장 필수 속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분해를 시켜서 다른 것을 바꿔주는 이런 효소들을 이용해서 산업에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효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더라. 우리 몸에도 굉장히 많은 효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이제 들어본 효소만 하더라도 몇 가지나 돼요. 뭐 아밀레이스, 펩신, 뭐 트립신, 뭐 말테이스, 라이페이스, 또 뭐 있죠? 펩시데이스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종류가 다양하죠. 이런 효소들이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이 물질회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몸 내에서 다양한 화학반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 여러분의 세포 분열을 할 때도 효소가 관여합니다. 이제 뒤에 가면은 전사와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을 배우게 될 텐데, 이거 바로 뒤에 있어요. 이 시간 끝나고 배우게 될 텐데 여기에도 이제 효소들이 관여를 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오는 효소들의 이름을 외우지는 않을 거지만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고 아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뭐가 작용을 하겠구나, 이 효소라는 게 작용을 하겠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부분 정리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